오늘 가져온 쌀은 알찬미예요. 오! 알찬미예요. 야, 알찬미. 예. 이건 아끼바레라는 품종보다 더 맛있어요. 아. 아직은 쌀에 대한 사대주의가 좀 있어가지고 고시익가리, 추정, 뭐 아끼바레 이런 것들이 맛있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국산 쌀을 드셔보시면은 그 일본의 품종보다 훨씬 우리 쌀이 맛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알찬미는 병충해 정말 강하고 밥맛이 우수한 걸로 정평이 나 있어서 아,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밥은 많이 해 드시면 좋아요. 되게 고급 탄수화물이고. 여러분 셰프님 쌀을 씻어서 밥을 하면 네. 제단밥은 맛이 없어요. 아. 어떻게 돼요? 밥을 하고 나면 밥이 어때요? 푸석푸석해요? 아니면 너무 지려요? 진적도 많고 날아가는 쌀이 되는 의사 선생님 같아. 의사 선생님 같아. 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진짜 의사 선생님 같아. 진찰해줘. 아니 근데 되게 은근 어렵지 않아요? 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은데. 쉽지. 어떻게 해야 밥을 좀 마세요? 쌀 씻는 법은 간단해요. 오늘 조금 배워가고 싶어요. 오와. 밥만 잘 되면 뭐. 어?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뜰채가 있긴 해야 돼요. 뜰채? 어머. 오, 뜰채에다가 면거르기인데 원래는. 이걸 왜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 이렇게 놓고 하나 여기다 드세요. 이렇게 씻어요. 닿는 순간에 물을 쫙 먹거든요. 그럼 쌀 기운을 빨리 빼내는 게 좋아요. 쌀이 먹을 물을 100이라고 보면은 20%는 지금 다 먹은 거예요. 요 순간에. 쌀 닦은 쌀 끼울 물을 내가 다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쌀에 물이 들어가는 순간 물을 쫙 흡수하니까 고물을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건 좋진 않죠. 그래서 얼른 따가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쌀에 그 훗내 같은 게 안 들어가겠죠, 쌀에? 더 맛있는 밥이 된다는 거죠. 또 버려요. 자, 닦읍시다. 세 번 넘게 씻어야 돼요. 씻어요. 너무 바닥바닥 씻을 필요 없어요. 벌써 세 번 닦았는데 벌써 맑죠? 이건 더 닦을 게 없네. 자자자자자. 물에 푹 안 담궈놔도 이미 불고 있어요. 뜰채를 21세기 복조리. 어? 쌀뜨개로 떠가지고 넣으시면은 계량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넣어. 그리고 그럼 물을 얼마 넣어야겠어요? 아. 야, 이거 궁금하다. 사람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밥물 잡는 걸 안 해본 사람들은. 어려워요, 어려워. 자, 여기 권장 있잖아요. 여기. 아, 이거 알아요. 어, 권장선 있죠. 옛날에 저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손 넣고 이렇게만 했었거든요. 손으로 하면 매번 달라요. 사실 살찔 때는 더 도톰해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놓고 밥을 얼마나 했겠어요, 연구원들이. 자, 백미 소프트 두 컵. 여기. 고기에 또 새로운 물을 넣으면 좋은 밥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랬더니 새 물을 넣고. 새 물로 해라. 지금 딱 맞춘 건데, 근데. 왜요? 근데 난 요거보다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어. 진짜요? 그대로 하면 조금 꺼칠거려요. 아... 나는 요거보다 좀 더 넣겠어요. 얼만큼 더 넣을까요? 여기다가 한 50ml만 더 넣자고요. 마음속에 소주 한 잔은 있잖아요. 자, 과장님. 요 정도 한 잔이야, 그치?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제공한 거보다 조금만 더 넣자는 거지. 이렇게 해야 애도 먹을 수 있어. 따끌하면 애들이 안 먹거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야, 이거 꿀팁이다. 넣고 내가 늘 하는 거. 우리 다시마 같은 거 사다가. 아, 다시마. 야, 이거 맛있겠다. 다시마의 그 끈적한 거 있잖아요. 그게 밥을 저렇게 차지게 하는데 전 그게 좋더라고요. 알긴산이 나오니까 되게 영양스럽다. 맛있는 출발을 시작합니다. 아, 난 수영씨한테 다른 거 다 마음에 드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뭐야? 밥솥이 작아. 이건 작은 놈이지. 안 맞네. 근데 밥이 만약에 설 익었다. 죽은 밥을 살리는 법은 있어요. 진짜요? 심폐소생술. 술 한 잔 따라서. 우와. 진짜.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만약에 물을 조금 넣어서 꼬두밥이 되면은 소주를 한 잔 따라서 오! 싹 부어준 다음에 막 섞어요. 소주요? 아, 소주. 소주를 한 잔 넣어서 막 섞어서 제가요. 다시 제가요? 10분 후에는 먹을 만한 밥이 돼요. 물을 넣으면 질어져요. 근데 소주를 넣으면 희한하게 다시 밥이 돼요. 오! 아, 특이다. 진짜 너무 10분 정도만 다혈하면 돼요. 진짜.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끓이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해줄 때는 처음부터 잘하세요. 자, 다 됐어요. 열어볼까요? 와, 와,
세상에. 그리고 밥 다 되자마자 바로 섞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안 그러면 떡 되니까. 지금 이게 알찬미였죠? 네. 네, 알찬미요. 맛있어요. 아, 밥맛 좋다. 사실 밥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밥 잘 되는데? 부드럽고 촉촉하고 고소하고. 아, 반짝반짝하네. 와, 진짜 반짝반짝하네. 진짜 맛있겠다. 아우, 이거는 어떻게 먹는지 알려줄게. 저 밥에는 뭐든 먹어도 그냥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총각김치. 아! 아! 총각김치. 아~ 총각김치. 밥에 김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야, 이거지. 이거를. 아우, 손으로 해야 돼, 이건. 이건 손으로 먹어야지. 손가락으로 먹어야 된다. 또 저게 또 맛이 있잖아요. 저렇게 해서 먹는. 수제도구야, 맞아. 아우. 밥만 잘 되면 밥이 요리지. 저게 맛있어요. 김치만 있어도 돼, 저거. 와. 맞아요. 야, 진짜. 와, 이거 반칙이다, 이거. 밥이 뭐야, 이거? 별거 있어? 이렇게 잘 먹는데 아프겠어? 이렇게 먹는 사람 안 아파요. 카메라 감독님이 지금 너무 먹고 싶어 하셔. 이런 게 밥맛이야. 약 올리는 거야? 보기만 해도 먹고 싶어 죽겠구만. 밥을? 어허, 세상에서 남이 밥 먹는 거 찍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드세요. 제가 찍어드릴까요?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우, 남 배려하는 마음은 항상 보면. 아우, 포커스가 어렵네. 아우, 소리 좋다. 너무 맛있겠다. 아우, 소리 너무 저건 진짜 리얼한 표정으로 봤어요. 리얼이야, 리얼. 밥도둑이죠. 행복하시네요. 쌀이 네. 촉촉하고. 촉촉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그럼 이제 밥을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정도 실력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밥맛 좋아요. 나 이거 배웠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네, 그냥 진짜. 하면 돼요. 실수가 없어.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진짜 꿀팁이었어요, 다. 쌀은요, 삶의 질을 결정해요, 밥맛은. 그래서 쌀을 잘 골라야 돼요. 쌀은 맛있는 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쌀, 이제 그냥 드시지 마세요. 골라 드세요. 아니, 멘트 약간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품종을 보시면 돼요. 품종이 무엇이냐. 물론 브랜드랑 품종이랑 달라요. 왜 진짜? 쌀 이름하고 뒤에 품종이 써 있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산미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품종은 일품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품종을 보시면 돼요. 품종을 보시는 게 정확한 소비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도정이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 야, 이거 들어야 돼. 도정이를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신선도를 얘기하는 거야. 도정이 가까울수록 좀 좋죠. 오래되면 산패되는 쩐내가 나잖아요, 커피도. 아무래도 맛있죠. 좀 떨어져요. 깍자마자 먹는 게 제일 맛있죠. 요즘엔 산지에서 직접 주문해도 워낙 도정잉 시스템 잘 돼 있어서 최근께 오긴 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도움이 되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쌀이 있어요. 쌀은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일 무난하게 추천하는 게 5대 삼광 신동진, 삼대장. 강원도, 충청도, 이제 전라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쌀이기도 해요.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 호불호 안 가리는. 오대가 좋은 게 도시락 사는 분들은 오대가 좋아요. 식어도 밥맛이 좋아요, 오대는.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백과사전을 보면. 여기 누르면 나와요, 그냥. 이야, 대단합니다. 예. 아이들이도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쌀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한 가지 있어요. 예, 네, 뭐 엄마들 사이에서는 뭐 서울대 쌀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서울대 쌀? 서울대 쌀 하나 있어요. 왜? 엄마들은 많이 알아요. 하이 암이라고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알아. 아미노산 중에 라이신이 있는데 뇌 발달에 되게 좋은 거라서요. 그게 좀 많이 들어있어서. 아, 저걸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라이신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보통 쌀에 비해 30%가 더 들은 하이 아미. 그러니까 하이 아미노산, 아미. 방탄소년단 아미가 아니에요. 하이 아미! 죄송합니다. 편집해주세요. 아미들이 많이 살 수도 있어. 편집해줘. 안 하지.